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하고 노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구 온난화하고 저기 노자하고 지구 온난화하고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하고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단 들어지네. 아, 지구 온난화하고 그러면 요새 부동산 LH에서 부동산, 그것하고요. 부동산, 그 뻥튀기에 먹은 거하고, 19, 20세기에 해양 세력들이 땅 따먹기 식민 지배가 LH 부동산 뻥튀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넓게 보면 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도덕적인 문제니까. 혹시 여러분들 서양은 존재론이고 동양은 관계론이다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존재. 네. 있어요? 네. 어이구. 지금 어쨌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다니는 스타일도 모든 게 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타라 입구 된 거예요. 타라 입구. 그러니까 아세아를 벗어나서 일본이 가르쳐 준 건데 아세아를 벗어나서 서구로 진입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 거의 90%가 서구화돼 있어요. 우리는 이건. 그걸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있잖아요. 르네상스 혁명. 사실은 서양은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르네상스 혁명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한 1000년을 한 AD 한 4, 5세기서부터 AD 한 15세기까지 이 천년을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처우 자체에서. 신본주의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암흑기가 더 암흑기겠어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 암흑기가 더 암흑기겠어요? 사실은. 예, 예. 변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가 이제, 이 신본주의가 해체되면서, 과학으로 해체되면서, 과학 신본주의가 된 거예요, 또. 이 대립 관계에서 과학 신본주의가 된 거예요. 이제 과학으로 신본주의를 쳤잖아요. 이렇게 분쇄하려고. 근데, 과학에, 이 보통 과학의 맛이 있어요? 과학 이성은 있어요. 과학 이성이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성적인 맛이라 그러잖아요. 뭐 형이상학적인 맛은 있는데 형이상학적인 건 맛이 아니라 뭐라 해요? 이성적인 판단은 있는데 뭐 감칠맛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맛이라든가 사람을 분석할 때 왜
아,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도 이거 분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정적인 맛으로 이렇게 얘기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런 게 없어요. 서양은 다 도치식이에요. 언어 속으로 개념화 됐어요. 언어가 이 정적인 맛은 없고 거의 없고 수학이라는 것도 공식이지 이 맛이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맛이라는 게 지금 잘만 있으면은 음향 조화롭게 잘만 있으면 이혼율도 우리가 세계 1위 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전쟁도 세계 1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단체를 가건 어느 뭐 이런 회의 석상에 가든 우리나라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부터 동사무소에 무슨 이렇게 토론 관계만 봐도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이 서양을 많이 받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요. 제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제일 먼저 좋은 것도 1위, 나쁜 것도 1위. 1위 아닌 건 없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죠, 이거. 대단한 민족이에요. 신생아 이렇게 에? 그럼 신생아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신생아가 없는데 제사 지내질 못하잖아요. 종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된다면 인류는 없어지는데요. 종교가 없어지는 거죠. 종교는 제가 농사 조금 짓고 있지만 어차피 번식 이 종자 전제 이 종자가 번식이 안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든지 종자가 없어 인간이란 종자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있어요? 종교가 없죠. 이제 진짜 정말 인간이 앞으로 한 50년 100년 요 정도에 적어도 2050년 정도면요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 그래요. 막 더워서 더웁고 이래서 이 먹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자정 능력이 상실된다 그래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란 욕망이 만든 거죠. 예. 인간이란 문명의 욕망이란 게 만든 거예요. 자정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2조 500년 동안 성리학이냐 성기학이냐 가지고 싸웠잖아요. 요거는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성리학, 성기학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서구 사상을 우리가 그나마도 편안하게 감칠맛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이. 이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이거 가지고 500년 동안 싸운 데가 없어요. 여기, 양제라 그러면 뭐예요? 요, 벼슬 하기 위해서 말 타고, 재능이 있는 선비들이 와서, 응? 말 이렇게 저기 오고서 말 죽매기는 데 아니에요. 쉬고 가는데. 이건 이게 여기가 이제 우습게 못 보는 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이제 도가도 비상도라고 나오는데, 문명을 문명이라 그러면 문명이 됩니까? 문명을 문명이라 그러면 야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쯤에 와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은 인간이 문명이 다 욕망으로 인해서 자연을 다 황폐화시키고 20, 30년만 있으면 이제 석유도 없어지고 뭐 다 고갈돼요, 자연에. 다 고갈돼버려요, 이런 게. 기가. 이 땅기가, 땅 키우는 이제 파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땅 기운은 이런 것도 하다못해 이런 것도 다 땅 기운에서 나온 거예요. 땅 기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고 뭐 이런 모든 기운이 저도 땅을 밟고서 이렇게 쓴 거지. 땅 기운에서 사는 거죠. 저도 저 조금 전 농사도 말씀드렸지만 땅 기운에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만물지모라 그러는데 이 땅이라는 게 사실은 이 노자는 어머니 사상이에요. 땅 사상이라고요.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상인데 이거는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말을 한다면 이건 뭐 하나님이나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길 이제 길 지워진 거죠. 길. 근데 길은 이 없었던 길도 낼 수 있고, 예? 이제 신장로라는 게 요새 그 여기 말죽거리도 신장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신장로보다는 47번 국도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거를 서구화돼 가면서 2조 500년 동안 있었던 뭐 맹자, 공자 아니면은 뭔가 그 우리 이 동양 주체적인 동양에서 그래도 그 주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던 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짓밟았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그 1965년부터 1970몇 년까지 그런 거 그게 뭐야 무슨 혁명이죠? 문화혁명. 예? 네, 문화혁명 때도 그냥 좋은 선비들은 다 갖다 때려 죽였어요. 좋은 선비들은. 그리고 그 불살라버리고 옛날에 서적들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명이 자기 거 이 다양성 문화 다양성에서 뭔가를 이 동양 중심의 그것이 다 황폐화된 거죠. 그리고 그게 대만으로 갔잖아요. 대만으로 전부 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나마도 삼국 중에서 이 동양의 그 깊이 있는 것이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나라는 같이 합세해서 이끌어갈 동아시아를 이끌어갈 나라는 만약에 그 지금 유대인이 미국을 이끌어가 있잖아요. 유대인이 미국을 이끌어가면서 전 세계 골목까지 다 상권까지 다 딱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보다는 인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한 1,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한 1억은 돼요. 다 합치면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보다는 반대. 이스라엘을 배워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노자의 허사상이 있어요. 노자의 허. 근데 그 도가 도라 그러면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게 되잖아요 지금. 예?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항상 그러한 진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문명을 문명이라고 말하면 항상 그러한 문명은 아니죠. 내가 젊어 있다고 지금 이 목소리가 그대로일 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건 아니죠. 좀 더 있으면 얼마나 나약해지고 목소리가 이게 죽게 나오고 그러겠어요. 아, 제 모습이 옛날에는 잘생겼었어요. 술 많이 먹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죠. 이게 계속 변한다니까요. 근데 서양 언어는, 이 언어는 뭐냐 하면요. 이 언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언어가 왜 생겼었겠어요? 네 발로 기었을 때는 안 생겼어요. 아니, 이 생각해 보세요. 우주관이 개가 우주관이 있어요, 지금? 이 네 발로 기어 놓으면 뭔가 우주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쓰니까
이 대자에다가 똑바로 이 대자에다가 서서 사람이 앞에 딱 마주쳐 보세요. 응. 압도적이다 가지고 그냥 뭐 겁나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우두머리라고 아시지?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꼭 필요해. 사회적인 동물은요. 사회적인 동물은 뭐 벌이나 또는 개미나 어떤 동물이든지 우두머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정치를 하려면은 종교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근데 여기에서 언어가 우주관이 내가 깨달는 내 몸이 소우주라는 내 몸이 소우주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서 이게 대우주의 몸이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우주하고 나의 몸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거의 하나님 경지에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걸 저기 돼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요. 너 내 말만 잘 들어. 그렇게 키우는 애들하고야 넌 아버지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에? 부모가 되게 교육시키는 애들하고요. 너는 부모가 네 애들을 지킬 때 뭐 나보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하고요. 뭐 일본 같은 나라 일본을 꼭 믿어야 돼. 이런 게 뭐가 돼요? 그럼 일본 군인 되는 거예요. 일본 천황제 같은 거 그거 믿어야 돼. 그러면 뭐 우리 저기도 뭐 있지만 무릎 꿇고 이렇게 이게 혈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이게가 하여튼 그 뭔가를 총을 들리게 하는 거는 뭔가 꼭 종교가 필요해요. 어떤 뭐를 이렇게 압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회라 그러는 것도 토지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회도 이게 결국은 토지의 하나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어디예요? 종묘. 여기는 사직. 그렇잖아요. 사직도 이 토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 언어는 종교를 빼놓고는 언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종서양을 다 막론하고. 근데 이게 언어에서 온 건데 이 우주관이 있었을 때 이 언어를 만약에 사회주의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뭐 저기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이 인간을 집어먹는 거예요. 내가 언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수많은 자본주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걸 하나의 위지도만 시켜보자, 뭐 진리화 시켜봐요. 진리화 시켜보면, 이걸 진리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디스턴스라는 게, 이게, 이, 여기에 수많은 거리가 있을, 기로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치맛도 누가 만들기에 달려서, 자본주의도 누가 만들기에 달려서, 어느 나라가 만들기에 달려서, 수많은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맛. 수많은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북유럽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그 자본주의 이게 사회주의 보세요. 그죠? 수많은 맛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맛.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럼 사회주의 여기 자본주의 같은 것도 아니 그 뭐 싱가포르 같은데 뭐 그러는 뭐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여기는 이 차이는 뭐예요? 이건 디스턴스죠. 이게 메타라는 거 메타. 뭐 이게 이 거리잖아 거리. 슬기로운 지혜의 거리인데 지혜 이제 슬기로운 지혜의 이게 거리 디스턴스가 거리라는 거 거리. 이 거리가 좁았다가 넓었다 좁았다가 넓었다 이럴 수 있는 수많은 그것을 딱 두 개로 이온화 시킨 거죠 이게. 그래서 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 언어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최고의 노예가 돼가지고 서로 조그만 단체에서도 그 파벌이 심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언어의 쓰레기통에서 그 언어의 쓰레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봄이잖아요. 꽃이 필 수 있는 거지. 이제 20세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리드해 갈 수 있어요. 중국을 리드하고 그런 걸 리드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늘 그러한 이거를 영원 불변의 상으로 보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불변의 상으로 보면 시간을 공간화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창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말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이 공간이 가지 않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 근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유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유수. 흐르는 물 같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거 뭐라 그래요? 그 왜 크로이스하고 뭐죠? 크로이스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 예. 이게 여기를 붙잡았는데 뒤에서 붙잡았는데 이게 다 뜯어 나갔는데도 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잡았는데 뒤를 붙잡았는데. 예. 근데 이 시간의 문제를 딱 공간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학화 돼가지고 공식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딱 그렇게 규정해서 좋긴 좋은데 이 규정하면 이미 언어 속으로 언어의 속으로 언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동양은 보통들 이러한 변화 이거 저기고 근데 서양은 이 언어 자체가 우주가 아닌데 불변의 자체고 또 서양은 동양은 땅 중심이면 서양은 하늘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현상학이라 그러는데 보통들 이제 우리 지금 이 변하는 걸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있는 현상 이거를 관념화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전에 봤던 그 남자 그 여자 젊었을 때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한테. 첫사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70이 넘었거든 사실. 이게 그 현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관념이 이거를 서구는 관념화 시킨다는 걸 존재화 시킨다는 거예요. 존재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존재론이라고 관념론이라는 게 뭐고 맞아떨어지냐 하면은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거하고 많이 맞아떨어져요. 이게 결국은 식민지배하고 많이 맞아떨어져요. 소비는 미덕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도 고갈 내 몸처럼 고갈되는 건데 저도 이제 많이 고갈됐어요. 이게 하여튼 술 많이 먹으면 고갈돼요. 술도 종교잖아요. 그게 바카스 종교잖아요. 왜 그거 술도 종교예요. 그럼 많이 먹으면 내가 이제 그 무슨 현상을 일으키냐면 뭐 막스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술 많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알코올 많이 먹으면 막스가 뭐라 그랬죠?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 술에
술이 주인이 되는 거죠. 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무엇무엇이다라고 규정한 언어의 노예 새끼들이 돼서 그냥 총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언어의 노예의 극단적인 최대의 쓰레기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은 어떻게, 저도 철저하게 술하고 경험을 해서, 종교적으로 경험을 해서, 이제 안 먹잖아요. 어쩌다 먹으면 가니까, 이제는. 그거 지금 더 살아야지. 문명을 지금 더 만들어야죠. 좀 더 우리가 문명을 이렇게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 자정 능력이 있게 우리가 시켜서 절제하고 시켜서 그러면은 자연을 우리가 같이 보존할 수 있고 같이 사는 거죠, 상생으로. 예? 근데 서양은 이런 이원화, 아까 여기도 불변, 이렇게, 관념, 언어 속으로 들어가는 언어 속. 우리 언어 바뀌잖아요, 생각하는 게. 이 느낌은 그 언어고는 다른 거죠. 언어는 이성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적인 게 많아요. 이 수학적인 그 이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어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에 맛이 없잖아요. 무슨 약,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약속해. 그럼 왜 저 신부 신랑 신부 너 평생 같이 살 거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뭐 거기 몇 개월만 지나면 그게 항상 똑같습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은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사는 거지. 이게 그걸 갖다가 서로들 그 법적으로 하니까 지금 다 이혼이 많고 전쟁이 많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전쟁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러한, 늘 그러한 도. 불변의 도는 도가 아니다, 이런 거죠. 불변은 도가 아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과 내 몸이 하나라서 나라를 운영하거나 하다못해 지금 아까도 LH 하다가 그만두는데요. LH를 지금 다 그만두고 농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권이나 똑같이 이렇게 그냥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위에 상층이 제일 먼저 알아요. 여기 강남도 그 상층부에서 옛날에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그리고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상층부에서 하거든요. 뭐, 미국도 처음에 상층부 그 자기들이 심해서 총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 인디언 다 총까지 들어간 거죠. 거기 상층부가 다 해먹는 거예요, 지금. 정복이란 말이에요, 정복. 그러니까 이, 언어에 정복당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언어에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언어가 없었을 때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자가 있는 거는 뭐 4천년 많아야 4천년밖에 안 되잖아요. 4천년. 근데 이 언어란 건 있는데 뭐 지금 저 울산 반구대 같은 데 가 보시거나 그 뭐 하여튼 예, 딴 데를 가보셔도, 이게 언어라는 게 뭐, 만 년? 언어라는 게 생긴 지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여기 책을 하나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이건 뭐 제가 책을 저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일 나중에 나왔잖아요, 인간이. 이게 제일 나중에 인간이, 이게, 예?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나중에 나온 거예요. 종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사를 짓고 그러지만 딴 종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나중에 나온 종자가
아, 그동안까지는 한 10만 년 전처럼 구석기시대처럼 잘 살았어요. 그냥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똥뚜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뭘로 해서 농사 짓는 데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됐잖아요.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인간은 돌아가서 또 뭐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우리도.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서구화되면서 뭐가 없어졌냐면 너무 언어 자체가 내가 언어화된 거예요. 내가 서구에서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만물의 영장인 거야. 자연한테 아무리 잘못을 해도야. 예? 언어에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 언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렇게 잘못하고요. 자연을 다 망가뜨리고 옛날에 여기만 해도 물 이렇게 많이 나오고 논 같은 거 있던 데리거든요. 그 논 옆에 물, 저 샘물 나와요. 그냥 먹었다니까 옛날에요. 그렇죠? 그냥 먹었다니까요. 그 시절이 더 좋은 시절이죠. 이 사람은 그런 게 그렇게 또 그런 날이 오려면 10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오려면 10억 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인간이 캐치해가지고 잘못했다 하나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절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10억 년이 안 걸린대요. 이게가. 근데 진짜 이렇게 망가져 봐야 저도 이 소주를 가지고 있는데 술을 하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소주를 제가 망가뜨린 거죠. 이 대우주를 사실 이게 이 지구를 우리가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것처럼 소우주나 대우주나 하나의 똑같은 이 진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그걸 돼 있어요.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천지인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가 술을 끊으니까요. 다 죽어가다가도 회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스스로 그러하게끔 나아져요. 그죠? 나아지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나 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몽땅 이런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이게 좀 그 LH 같은 거 그 농지와 그대로 놔두고 3%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농업이. 그러면 농업이 많은 괜찮은 나라는 이거 없어도 돼요. 코로나가 없어요. 코로나가 없잖아요. 반일하는데 뭐 코로나 이거 마스크 쓰고 해요. 이게 나중에는 도법 자연으로 갈 건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언어가 없었을 때 무명이 언어가 없었을 때요. 언어가 없었을 때가 천지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언어가 없었을 때 그냥 문명이라는 것을 자연하고 거의 흡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걸 아담과 이브를 뭐라 그래? 낙원이라 하잖아요. 낙원은 언어가 없었을 때 낙원이에요. 낙원이죠, 진짜 그는. 너 떠먹어라, 따먹어라. 그러면 그건 벌써 언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간 욕망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딱 하고 이제 끝낼 텐데. 사랑한다 그러세요. 사랑한다. 아, 제국주의가 만약에 널 사랑해. 일본이 널 사랑해. 중국이 널 사랑해. 에? 스페인이 뭐 어디야 저기 뭐 저기 어디야 저 옛날에 그 어디죠? 필리핀. 사랑해. 그건 뭐야? 내가 너를 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욕망이에요. 욕망. 언어 자체가 욕망이라니까요. 예, 요거는 요 정도로 오늘 시간을 좀 끝내고, 다음번에 단시간으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